네, 오늘 무더운 날씨였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끝까지 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. 오늘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변화에 선수들이 천시 잘 따라주고 나름 공격적인 면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또 좋은 찬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결정력 차이는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숙제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상대가 수비를 할때 보통 이제 쓰리톱으로 수비를 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에드가 선수나 김진혁 선수가 있는데 그 수비 가담하는 게 조금 약한 선수들이 돼서 그쪽에 좀 많이 노렸고요. 거기서 또 풀어나가기를 바랬었는데 초반에 조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뭐 짧은 연습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전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것도 어린 선수들이 또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벤치에서 주문했던 게좀 많이 활동을 갖고 수비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되달라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합격점을 줄만하고요. 그 선수들이 또 들어와서 그런 기동력이라든지 또 팀의 분위기를 좀 많이 밝게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.